마반자 바라밀. 네, 날씨도 꽤 춥고 오늘 길도 미끄러운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조금 길이 미끄러웠죠? 그리고 보강당도 약간은 추운 것 같네요. 보통 우리가 법회 시작할 때 난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여러 사람의 온기로 난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좀 적게 오시고 날씨는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추우실 것 같아요. 기지개라도 한번 쭉 한번 켜보시죠. 네, 오늘 216일째 108일을 두번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분의 1이 지났어요. 5분의 1. 우리 10번 중에서 두 번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 10번도 금방일 것 같습니다. 우리 10번은 아직 멀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금방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기도를 열심히 정진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승원 스님께서 일일시 호의를 말씀하셨는데요.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잖아요.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어떨까,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정진하는 것이 바로 좋은 날이 아닐까 싶어요. 항상 정진하는 것. 항상 부처님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서 하셨던 대로 또는 우리 큰 스님께서 하셨던 대로 늘 일심으로 정진하는 것. 그것이 좋은 날이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가장 기쁜 일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뭐 다른 기쁜 일이 있다 한들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처럼 열심히 정진하는 것, 그 속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차 회향 일에 즈음하여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겠다는 생각. 을 해봅니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우리 불광 사태에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어떤 분들은 우리 스님들이 문제가 많아서 스님들의 비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우리 스님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제 윗대 스님들이 지금 우리 승가에서 대단히 뭐 잘못된 행위를 했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고 불광에 오늘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선대에 해놓은 일에 대해서 싸그리 부정하고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존중하고 그 부분에 물론 약간 잘못된 것은 참회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들을 모조리 부정하고 새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이 모래 위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같아요. 그분들이 세워놓은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가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된다.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자. 우리 선배 스님들이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잘못된 것은 뭐 비판도 할수 있고 또 참회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모조리 부정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건. 그래서 진짜 문제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일각에서 우리 불광 예, 시작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사찰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은 우리 큰 스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 삼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법문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한때는 삼보 중에서 승보라는 것이
승가뿐만 아니라 제가자까지 포함한 교단 전체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승보는 승가다, 제가를 포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법문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또 한편으로는 큰스님께서 항상 나중에 큰스님께서 창건주를 승계하신 적도 있잖아요. 바꾸셨다가 다시 당신께 돌린 적도 있으시고 뭐 그런 적도 있으시지만 한 번도 제가자한테 이 창건주를 주신 적은 없으세요. 우리 상좌들한테 주셨지만 다 스님들한테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승가가 운영하는 사찰이 우리 불광사의 본질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불광의 일원으로서, 우리 큰 스님의 제자로서 그 부분을 분명히 보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설사 그렇게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기도함에 있어서 또 불광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비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나하고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설사 그분들과 맞서서 말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 큰 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저는 자비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것만은 분명하게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은 약간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큰 소리가 나올 때도 그럴 때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 내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일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분노는요, 방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철 큰스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많이 내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전부 방편이었다고 생각해요. 성철 큰스님 제자 중에 법전스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도림 법전스님께서 견성을 하신 것을 확인하시고 그때 수도암에서 제자들에게 세수대에 물을 떠가지고는 제자들에게 세수대에 물을 끼얹으셨다고 해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라고 호통을 치셨대요. 이게 과연 분노의 표현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도 열심히 분발하라는 뜻이지 그냥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바로 그런 방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편이 아닌 분노는 해서는 안 되겠다. 오직 자비심을 유지하자. 설사 의견이 다르더라도 내 마음만은 자비롭게 대하자. 그걸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자 라는 것이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비심을 유지하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1080일 동안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